생명을 위협하는 병으로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 한 해 발병 환자만 약 10만여 명. 무서운 이 질환의 이름은 뇌졸중입니다. 뇌가 졸지에 중지한다는 의미로 아주 치명적인 질환인 뇌졸중. 의료톡톡에서 뇌졸중에 대해 알아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해 뇌기능 장애가 생기는 병, 뇌졸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경우를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경세포가 활동하는 뇌는 혈액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혈관이 병들어서 막히거나 터져버리게 되면 그 영역의 신경세포는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경이 손상되면 한쪽이 마비되거나 한쪽 시야가 안 보이거나 언어장애가 생기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통칭해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생명과 직접 연관됐다는 것.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무섭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뇌졸중에 걸리면 약 10%만이 완전히 회복되고 약 75% 정도는 크고 작은 후유장애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네, 무엇 하다가 그러셨었죠? 네, 일하다가 갑자기 생겼어요. 팔다리 힘 빠진 거 이외에 또 다른 증상도 있었나요? 약간 말이 어긋나기도 했었어요. 흔히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조 증상이란 혈관에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간의 마비, 감각 이상, 어지럼증, 구음장애 등 완전히 신경마비가 나타나기 전의 소견들입니다. 특히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이 갑자기 발생하였다가 24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양한 의심 증상이 보일 때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이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무호흡, 심한 스트레스 등도 뇌졸중의 위험을 부릅니다. 각각의 위험인자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의 경우 주로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등이 원인이고 뇌출혈은 고혈압, 혈관 기형인 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혈관 벽 내부에 지방과 염증이 쌓여서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증은 고령화 사회 속에서 빈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검진을 통해서 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뇌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그 혈관에 공급하는 뇌의 다양한 기능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을 기억해두세요. 한쪽 팔다리에 운동마비, 감각저하, 말이 어둔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구역, 구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 서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보행장애가 나타난 경우, 갑자기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한쪽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의식장애가 발생해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억력 저하와 이상행동 등이 특징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급성기, 갑작스러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서 뇌 영상 촬영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뇌 CT, MRI, MRA 등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평상시 뇌졸중 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뇌졸중의 위험성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먼저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같은 혈액 속에 이상이 있는 그런 혈액검사를 시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심장, 심전도나 심초음파 같은 심장검사를 시행하고, 또 혈관 상태를 보기 위해서 경동맥 검사, 그리고 뇌혈류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또 시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MRI나 MRA 같은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검사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터진 혈관으로 피가 더 새지 않도록 먼저 처치를 하고 이후 피가 고여서 생기는 증상에 맞춰 치료하는데요. 출혈량이 많으면 수술을 통해 혈액을 제거하고 뇌압을 낮추거나 최연을 낮추는 등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후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 즉 시간입니다. 큰 혈관이 막힌 경우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해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뇌경색은 혈전 용해 주사 이외에 혈관 조영술을 통한 혈전 제거, 스텐트 시술 등 좀 더 적극적인 치료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급성 뇌졸중 치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후유증은 신경 손상 정도와 부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발병 후 급성기 치료 후에 적극적으로 재활치료, 언어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고 뇌 손상이 심한 경우 재활을 통해 회복하는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뇌졸중은 재발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적인 예방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경과 전문의의 꾸준한 진료와 예방적 약물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뇌졸중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첫째, 금연, 금주. 둘째, 균형 있는 식단으로 싱겁게 먹기. 셋째, 꾸준한 운동과 체중관리. 넷째, 스트레스 관리, 수면 무호흡 등 수면 위생 관리. 다섯 번째,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 철저히 관리.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 가기.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동맥경화증 등의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을 잘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뇌와 심장혈관 검진을 한다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뇌졸중이 발생한다면 늦어도 3시간 이내 신속히 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예방과 골든타임 사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라는 엇갈린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무서운 뇌졸중.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